내 계획대로 슬슬 풀렸어. 그치? 맞아. 우리 빠져나올 때 두 분 분위기가 꽤 좋은 눈치였어. 아, 내일이라도 바로 합친다고 하는 거 아냐? 엄마? 왜 벌써 왔어? 얼른 짐 챙겨 집으로 돌아가야지. 아빠는? 몰라. 잘 이야기하고 있겠지. 니아야, 엄마가 연락할게. 6년 만에 만난 아들이랑 제대로 이야기도 못하고 가게 되네. 그래도 엄마 보고 싶으면 언제든지 내려오고 연락해. 이만 엄마 가볼게. 미호씨! 내 말 좀 들어봐. 내가 다 설명할게. 나한테 왜 설명해요? 설명할 필요 없잖아요. 아니 미호씨, 사실 어떻게 된 거냐면, 행복하게 살아요 여민씨. 유리야 가자. 엄마. 엄마 어떻게 된 건데? 뭘?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아빠한테 인사도 안 하고 이렇게 늦은 밤에 집에 간다고 나온 거야? 넌 몰라도 돼. 몰라도 되긴 뭘 몰라도 돼. 6년 만에 겨우 만난 아빠랑 오빠랑 인사도 못하고 다시 집에 내려가게 생겼는데. 그리고 이 늦은 시간에 부산으로 내려가는 차가 있겠어? 역 근처 숙소에서 하루 묵고 내려가면 되잖아. 정말 엄마 왜 그래 갑자기? 어? 니네 아빠 재혼한다고 하더라. 어? 솔직히 너 찾으러 여기저기 니네 아빠랑 돌아다닐때 연애 시절도 생각도 나고 니네 아빠가 다시 합치자고도 했고, 그래서 나도 다시 합치고 싶다라는 생각은 들었어. 그런데 니네 아빠 다른 여자랑 재혼하기로 했다고 하더라. 헤어졌지만 그래도 엄만 니네 아빠밖에 없었고, 다시 예전처럼 우리 네 가족이 한 집에 모여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루라도 생각해보지 않은 적이 없었고, 니네 아빠랑 떨어진 6년간 재혼은 생각해 본 적도 없었어. 그런데 엄마. 안녕하세요. 누구세요? 당신 나 알죠? 아까 공원에서 봤었잖아. 아, 네. 뭐 우리 거의 초면인데 자질구레한 안부 인사 같은 건 필요 없죠? 본론만 말할게요. 네? 당신 우리 여민 씨랑 무슨 관계예요? 그걸 왜 묻죠? 왜 묻냐뇨. 곧 결혼할 사람인데 당신과 우리 여맨 씨가 무슨 사이인지는 알아야 하지 않겠어요? 전 부인이에요. 지금은 이혼해서 아무 사이도 아니고요. 전 부인? 아, 당신이 그 사람이구나. 여맨 씨가 저한테 청혼하자고 말하기 전에 여러 번 말했었어요. 제 얘기를요? 전에 결혼을 했었는데 같이 살았던 여자가 잔소리도 많고 좋았던 구석이 하나도 없었다고 말한 적이 있었거든요. 행복이란 게 존재할 수가 없었다고. 여매씨가 말을 좀 심하게 한다고 생각했었는데 그럴만도 하다는 생각이 조금 들기도 하고.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여매씨가? 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맨 씨랑 제가 결혼하게 되면 뭐 제가 당신 아들을 키울 순 없잖아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그 못생긴 당신의 아들은 당신이 데려가서 키우도록 해요. 내가 여맨 씨한테 잘 말해둘 테니까요.
야. 네? 너 뭐라고 했어? 어머, 갑자기 왜 반말을 하고 그러세요? 여맨 씨가 당신한테 아무리 말을 나쁘게 했다고 해도 아, 저한테 이러시면 내 아들한테 지금 뭐라고 했냐고. 어, 당신이 데려가서 키우라고? 그거 말고. 뭐, 못생긴? 내가 다른 건 다 참아도 내 자식 욕하는 건 못 참지. 기분도 안 좋았는데 잘 걸렸다. 날 얼마나 만만하게 봤는지 모르겠는데 다신 내 앞에서 그 주둥이 못 놀리게 교육해줄게 이번에. 왜 이래! 아! 저리 가! 야! 또 밤새 술 드셨나 보네. 적당히 좀 드시지. 이게 다 뭐야? 에? 아니 누가 이 아침부터 시끄럽게 남의 집 문을 울려? 아니 누구세요? 여매 씨? 여매 씨 집에 있지? 여매 씨! 누구세요? 어? 여매 씨! 누구야? 여매 씨! 하영 씨? 하영 씨가 왜 우리 집에? 얼굴도 왜 그래요? 누구랑 싸웠어요? 싸운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두들 맞았다고요. 당신 저 와이프한테요. 미호 씨한테요? 미호 씨가 왜? 그때 공원에서 제가 연매 씨한테 처벌받았다는 이야기를 꺼냈었고 그 이야기를 당신 저 와이프란 사람이 들었잖아요. 당신이 저한테 처벌했던 게 보냈는지 반짝반짝 찾아와서 저를 이렇게 때렸다고요. 전 괜찮지만 여맨 씨한테 피해가 갈까봐. 여맨 씨? 죄송합니다. 네? 여맨 씨가 죄송할 건. 한순간이라도 당신을 미호 씨랑 닮았다고 착각해서 미호 씨한테 죄송하다고요. 그 소리를 듣고 미호 씨가 다짜고짜 당신을 찾아와서 때렸다고요? 미안하지만 미호 씨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네? 그래요. 사실 그때 봤어요. 어제 엄마 뒤따라가다가 봤다고요. 아줌마, 우리 엄마한테 맞은 게 아니라 당신이 우리 엄마한테 온갖 못된 말을 하고 혼자 놀라서 넘어진 거잖아요. 그걸 어떻게... 왜 이런 거짓말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당신이란 사람 완전 실망했어요. 미우씨에게 분명 거짓말을 해뒀겠죠? 그건 부탁인데요, 당장 여기서 나가세요. 살아가는 동안 다시 마주치는 일 없게 합시다. 왜? 아빠, 저런 사람을 내 새엄마 삼으려고 했던 거예요? 아빠 보는 눈이 잠깐 어떻게 된 거 아니에요? 그러게, 잠깐 미쳤었나 보다. 지금 몇 시지? 얼른 출발해야겠다. 에? 어디 가는데요? 부산에 가야지, 니네 엄마 찾으러. 에? 엄마, 엄마! 집에 오자마자 방에 들어가서 나오지를 않으니. 엄마! 엄마! 좀 나와봐! 나랑 이야기 좀 해! 엄마! 엄마! 여민 씨 많이 화났겠지? 내가 그 여자를 다치게 한 건 아니지만 나 때문에 놀라 그 여자가 넘어져서 다친 거니까. 결혼 생활 도중 좋았던 적이 한 번도 없었다고? 당신에게 난 그렇게 나쁜 아내였던 걸까? 난 정말 한순간도 난 당신을 행복하게 한 적이 없었던 거야? 미호 씨!
미호 씨! 어? 미호 씨! 미안해. 내가 좀 많이 늦었지? 여민 씨? 여민 씨가 어떻게? 내 인생 전부를 걸고 당신 같은 여자를 만났던 거 후회한 적 없어. 진작 당신을 데리러 오지 못해서 미안해. 6년 동안 혼자서서 한순간이라도 다른 여자가 당신을 대신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정말 미안해. 이 세상에 당신을 대신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걸, 당신 없으면 안 된다는 걸 당신을 잃고서야 깨달았어. 정말 정말 염치 없지만 다시 나와 결혼해주지 않겠어? 미호씨, 한 번 더 기회를 준다면 다신 당신을 놓지 않을게. 정말 약속할게! 미호씨, 왜 이렇게 늦었어요? 내가 당신을 얼마나 기다렸는데. 좋아요, 우리 결혼해요. 대신 우리 서로 놓지 말아요. 알았죠? 미호씨! 그렇게 6년간 갈라섰던 우리 가족은 다시 하나가 되었고, 잘 먹겠습니다. 맛있겠다. 많이들 먹어. 내가 오랜만에 솜씨 좀 부려봤어. 역시 내 생각해주는 건 우리 여보밖에 없다니까. 여보 없이 내가 어떻게 살았나 몰라. 아니, 부끄럽게 왜 그래. 저기 두 분 사이 좋은 건 진짜 좋은데, 아 제발 밥 먹는 자리에서 자기 좀 하세요. 맞아요, 정말 엄마 아빠 하루 종일 그러니까 내 속이 어우 야 울렁거린다 울렁거려. 아이 요 녀석들이. 앞으로는 예전과 같은 일상, 아니 예전보다 더 행복한 일상이 앞으로도 쭉 이어질 예정입니다.